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전지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20년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기존의 2년이 확정된 것 포함해서 총 22년을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22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미 구속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하고 이제 아하. 총 22년을 사셔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내용은 별로 볼 게 없고 네. 확정이 될 것이다. 대부분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작년에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유대로 파기 환송심에서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딱히 이렇게 상고를 하거나 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될 거라 예상이 됐었던 거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이랑 그다음에 특활비 수수한 거, 그다음에 공천 개입 세 가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확정된 부분을 제하고 특수활동비 부분하고 국정농단에 관한 부분이 병합돼서 심리된 사건의 결과가 지금 오늘 이제 20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신년부터 이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자격 요건이 안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사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건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청와대 고위직 참모의 입에서도요. 처음으로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이런 것은 이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오늘 선고 전까지는 청와대 쪽에서는 사면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아껴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면, 이 말하자면 오늘 선고 당일과 맞물려서 청와대 측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사면이라고 하는 논란이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처음 꺼냈고요. 야당도 여러 가지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형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면을 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적 통합이나 국민의 어떤 의견 여론도 반영되지 않으면 네. 사면 자체가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 또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인데 네. 그걸 너무 자주 활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서 활용했을 경우에 네. 논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아마 청와대로서는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신년 기자회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돼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통령의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일단 이슈를 띄웠잖아요. 네. 그 이슈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회견에서 이 논란이 계속 질문이 나올 텐데 일정 부분 선을 그어줌으로써 대통령이 답변하기에 좀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 네. 그래서 결국 국민적 의견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두 분이 본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거나 반성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앞으로 대통령이 질문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부담을 얻는 부분을 약간 좀 줄여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이낙연 대표. 그런데 이 사면론에 관해서 유독 말을 아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또 이번 시점에 맞춰서는 또 이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본인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아, 내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두 사람의 사과를 전제로 한다. 이거는 지금 친문 그리고 강한 지금 지지층을 형성하는 그 여당 내부의 목소리하고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거는 신년 회견에서 꺼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열흘 있다가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지지층의 표심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지지층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응징의 효과 있어야 되고 예방 효과 있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은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로서의 정치적인 결단이고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샘플이라든지 방법의 한계, 단편적인 그 한계 때문에 네. 정확한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이 드러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30% 50% 이런 데 얽매일 게 아니라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대승적인 결단에서 내려야 되는 게 사면이고 거기에 어떤 조건 부과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용서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 지금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저 얘기 꺼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치인이 어떤 그 뉴스의 헤드라인 어떤 내용이 부족한 헤드라인 위주의 저런 얘기들 그다음에 인기 영합주의적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이재명 지사를 지칭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일반적인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이 뭐 그런 상황이나 이 타이밍을 이용하는 걸 갖고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꺼냈다가 좀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때 같은 대선 주자로서 조금 그 이 여론을 확 흡수해버리는 그런 효과도 노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양식과 비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제가 혼날 뻔했네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친문 쪽에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 계기로 또 친문 쪽에 약간 문을 두들기는 효과도 혹시 노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저는 반사 이익이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친문 진영이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을 그렇죠.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관련해서도 초창기에는 본인이 말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부담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하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 중에 하나가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친문 진영의 지지도 일정 부분 끌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있었는데 이번 3년론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히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저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힘과 동시에 친문 진영 일정은 끌어안을 수 있는 반사역도 함께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내용을 볼까요?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프가? 네. 지금 보면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또 더 높이 지지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임이긴 하지만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조사마다 조금씩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면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한 75%가량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부분에 근데, 제가 보내드렸죠. 네,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을 하자는 그 스탠스였고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반대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뭐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낙연 지사에 대한 그 사면 얘기를 가지고 표심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중도층은 지금 관망하는 그런 네. 관계이고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길 텐데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간에 이렇게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표심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사면에 관한 입장 차이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조사는 지금 사면론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언급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니까 반영이 안 된 아마 조사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면론과 관련된 각 그 대선 주자들의
입장들은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은 반영이 됐겠지만 지금 요 이재명 지사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지사의 발언 내용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구 두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자치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되는 광산구 을인데요.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면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의 민심을 일정 부분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친문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민영배 의원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본인이 볼 때는 이재명 지사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지금 판단하고 아하. 있거든요. 이게 사면론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보다는 조금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여론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발언들을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세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네. 부분들이 저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 문제에서 약간의 그 이재명 지사보다는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민영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런 표현을 한 것도 좀 놀라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대선 정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3월부터는. 그런데 어떤 친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민 의원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은 친문 진영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더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이 대법원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이 됐죠. 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기존에 받았던 2년형까지 포함해서 22년 총 확정이 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유죄를 받았던 2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자, 2039년 87세 때 출소가 예상이 되는 20년형이 선고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집행된 형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요. 4년 2개월 만에 국정농단의 사건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조건도 갖추게 됐고 이와 관련된 사면 논의도 이제 향후 계속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대선 주자들도 이 사면과 관련해서 입장을 속속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지 지켜보겠습니다.